네, 안녕하세요. 대우태포입니다. 매일 밤 10시에 만날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 밤입니다. 좀 쉬셨나요? 첫 번째 토론 종목 이메진 아시아입니다. 이메진 아시아. 자, 우리 자룡이 2,400원까지 분할 매수하고 2,550원 위로 수익 실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틸 차트입니다. 이 종목 매력적입니다. 감사합니다. 2,400원 분할 매수하고 2,400원대 지금 여기 제가 설명하면 안 되지. 2,550원 위로 수익 실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틸 차트입니다. 이 종목 매력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섹터가 야구 엔터테인먼트야. 자, 뿌뿌니 이미진 아시아 2530원 돌파 안착시 보고 싶네요. 2530원 돌파 안착하면 보고 싶다. 줄 한 거 봅시다. 우리 뿌뿌 가격 2530원. 저기 돌파 안착하면 한번 진입을 해 보시겠다. 자, 하랑님, 이메진 아시아, 현재 정배열된, 정배열 전화된 상태로 앞으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아, 맞다. 오늘 바나나님도 참여를 못 하시는가? 예, 바나나님이 지금 제주도 갔어요. 관망 바나나님께서 제주도로 출장 가셨나 봅니다. 현재, 앞으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 2,500원 돌파하면 진입하여 2,700원까지 스윙으로 가져가보고 싶습니다. 2,500원 돌파하면 재경부 장관님 이메진 아시아 발 아래 110선, 220선 있습니다. 든든하네요. 손절 224선 잡고 단기 2,700원 보겠습니다. 매수로는 2,400원대 눌림에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바라기님, 바로 그 부분이야. 다들 싫어했던 게 바로 그 재무 때문에. 재무가 별로지. 재무는 정말 좀 그러네요. 하지만 차트는 좋아 보입니다. 21선이 61선을 돌파하였고, 대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음봉이었지만, 음봉이었으면 대도 났겠지만, 오늘 양봉을 만든 것이 추세를 상승으로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마선이 있는 62평이 있는 2,400원 자리 근처에서 매수해서 기준봉 상단 2,750원에서 매도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다음 종목은 우진입니다. 다음 종목은 우진. 캔들 엘리오비님, 이미진 아시아 엔터주로 손절 224선 잡고 모아가기 괜찮아 보여요. 1차 목표가는 2,800원 보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2,800원. 2,800원 볼까요? 자, 우리 에이스님. 목표가로는 1차로 2,650원, 2차로는 2,790원을 보고 손절가는 2,370원 보시겠다. 2,370원. 예, 우선 여기에 지금 캔들들이 캔들 일류로 줄 섰죠. 나란히. 예. 요 지금 태풍 뉴 기준선, 예, 이번 수식 관리자 체계에 나가는 선에 꼬리를 일렬로 쫙 여기 딱 일렬 정도를 딱 섰죠. 예. 예스님, 자리 좋아 보입니다. 재원님, 이미진 아시아 2,350원 손절 잡고 2,450원 정도 진입, 2,740원 정도에서 매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은 우진이에요. 우진. 차트를 한번 길게 한번 보시고 다음 가까이. 아, 여러분들 헷갈리실라 장기 2평 꺼내 드릴까요? 잠깐만.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이평이 없으면 이 장기 이평이 없으면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아. 됐죠? 아, 이제 뭐랄까 이 실내에 있으면 조금씩 이제 더워지는 계절이 왔어요. 이제 이제 뭐 한기 이런 거는 이제 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며칠 전부터 부쩍 이제 낮에는 덥고 밤은 약간 살살한 살살 뭐 시원한 느낌 그런 것 같아요. 자, 우진 올려주세요. 우진 공부하러 갑시다. 우진 큰일 났네. 오늘 참여자들이 너무 안 계시네. 야, 그래도 이 붕붕님 참 고맙다. 밖이라서 업 버튼만 누르고 가겠습니다. 방송은 녹방으로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남겨주시고, 우리 호정현님도 밖이라서 보신다고. 참 감사합니다. 오, 짱조아님 왔다. 자, 주식 짱조아님, 이매진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매니지먼트, 영화, 광고, 드라마 출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소속 연예인은 강민아, 심은진, 유동근, 이일화, 유하영 등이다. 18년 9월달 제3의 매력 만들었다. 근데 조금 뭐죠? 유동근이나 심은진? 강민아 이런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 아닌가? 근데 왜 회사 재무는 이렇게 엉망이야? 자, 자릉님, 우진 원전 수혜주입니다.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르비테 다음으로 우진이었는데 우진이 3부 토건을 인수했다. 진짜? 지금 원전이 이제 좀 갈팡질팡하고 있죠. 사실 좀 원전 자체로 놓고 하나로 저 원전 전체를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업계가 위기죠. 그래서 뉴스에 여러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관심 없는 분들은 뭐 관심 보지도 못하셨을 텐데 현재 우리나라 원전의 그 최고 기술자들의 대략 한 30%에서 40%가 이미 탈출했어요. 이미 다른 데 스카우트에 가버렸어. 네. 그래서 지금 생태계가 좀 사실은 좀 위험하죠. 위험하고. 근데 원전 해체 쪽은, 지금 정부에서 워낙 원전 해체에 대한, 저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이제 조금, 관심이 가지는 게 사실이죠. 만약에 다음 대선 때에 다음 대선에서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정권을 한 번 더 연장한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원전은 이제 기술은 뭐 기술자가 다 없어진다 봐야 되지. 끝난다고 봐야지. 10년이면 원전 기술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겠죠. 생태계가 무너집니다. 근간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도 이제 원전을 짓거나 유지하거나 이런 거 하려면 외국 사람들을 데려와야 돼. 외국에 이제 저걸 의뢰를 해야 되죠.
그런 면에서 지금 원전 해체주들은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원자력 개척기 업체 우진이 3부 토건을 정격 인수하고 원자력 발전소 해체 시장에서 본격 진출한다. 원전 사업의 비우호적인 정부 정책 여파로 기존 사업이 난관에 봉착한 만큼 원전 해체 사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는 보관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진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에 올랐다. 우진은 3부 토건 인수로 방사능 오염을 줄이는 JM뿐 아니라 시설 해체 등 원전 폐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5,800원까지 분할해서 하는 관점으로 보고 계속 추적하면서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최종 목표는 8,000원까지 봐도 좋을 듯 합니다. 단기로는 6,720원 위로는 하늘이 뚫려 있습니다. 잠시 잊고 있었는데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하락님 우진 금일 시간 내에 0.51% 하락한 상태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일 외국인 기관 양 매수세가 유입된 상태로 4%대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금일 5일선이 448일선 장기평선을 뚫고 정착한 모습입니다. 안착했다는 거죠. 시초가 진입하여 5,620원 이탈시 손절하고 6,750원까지 스윙으로 가져가 보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 올려놓을게요. 다음 종목은 한솔 로지식스. 스틱스네요. 한솔 로지스틱스. 조은희님, 원전 정책 수혜주로 재료주 매매 눈여겨보는 녀석입니다. 밀집된 5, 20, 62평선 위에 안착하여 의미 있는 우상향 캔들을 뽑아줬지만 완벽히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방향성 정하는 시점이 와 있는 모습으로 오늘 양봉, 몸통 눌림이나 아예 돌파 시 따라 붙는 매수 전략 세우고 싶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조은님. 자, 바라기님, 이 종목도 20일선이 61일선 골드 났고 테마선 근처까지 눌림주고 올라가는 차트네요. 어제 같은 좋지 않은 장에서도 가격을 보합해서 유지해 주었고 오늘 상승하였습니다. 추세를 상방으로 잡은 것 같아 보입니다. 현 가격대에서 사서 기준봉 중간선인 6,800원에 매도해 보겠습니다. 헤라님, 우진 일봉 주봉 월봉상 5일선 우상향이고 2평선 밀집 구간으로 월요일 음봉시 매수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에 한번 살짝 눌러줘. 눌러주면 내가 살게. 지금 헤라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재경부 장관님, 우진 마음이 아픈 종목입니다. 아이고야, 어쩌노. 작년 5월에 6,500원 매수해서 1,700원에도 바보같이 매도 못하고 7,700원에 매도 7,700원에도 매도 못한 종목입니다. 욕심은 버리는 자는 것을 가르치 뭐지? 욕심은 버리는 자는 것을 가르쳐주고 욕심은 버리자. 자, 욕심은 버리자라는 것을 가르쳐준 종목입니다. 오늘 종가로 들어가도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내일 시초가 매수 손절은 5,240원 잡고 단기로 6,600원 보겠습니다. 장기 분석기님이 들어오셨네요. 캔들님, 우진 원전 해체 관련주, 우진 상승세, 올해부터 2030년까지 13개 원자력 관련 대상으로 1조 7천 이상의 설비 보강 및 예비품 발주 등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불이 된다. 오늘 기준으로 중심 부분에서 모아가기 후 1차 목표가 6,300원, 손절은 5,300원 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주식장자님, 산업용 개측기 전문 업체다. 원자력 발전소용 개측기 및 철강 산업용 자동화 장치, 설비 진단 시스템, 유랑계 및 유랑 시스템, 유랑계 및 유랑 시스템, 신소재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원자력 해체 섹터다. 1월 8일날 토론했다. 1월 8일날. 여러분, 우리가 이날 했대요, 이날. 이날 토론을 하고, 이까지 갔어. 어흠. 그건 뭐, 35% 이상 갔네요. 자, 에이스님, 5,620원, 5,800원, 눌림 시, 아, 손절은 5,620원 잡겠다. 손절은 5,620원 잡고, 5,800원 정도 눌러준 때, 이때 중간에 여기서 잡겠다는 거죠. 아, 좋아요. 관점 좋아. 매수 관점으로 보고, 6,560원까지 목표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에이스님, 땡큐. 재호님, 우진, 오늘 시가 5,690원 손절 잡고, 5,780원 정도 진입. 목표는 6,500원 정도 대응해 보겠습니다. 파랑꿈님, 우진, 손절 5,600원, 매수는 5,850원 근처. 목표는 6,600원 하겠습니다. 사나래님, 우진, 5,750원까지 눌림 주문 잡아 보겠습니다. 선을 꺼볼까요? 사나래님, 선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5,300원 손절. 목표는 6,500원 보시겠다. 5,750원까지 눌림주면 거기 한번 여기에 좀 더해서 잡아보겠다. 5,500 30원 네. 감사합니다. 쿠기님, 우진, 최근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좋습니다. 월요일 눌림 준 다음에 매수해서 6,600원까지 보겠습니다. 손절은 5,500원입니다. 예, 쿠기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솔 로지스틱스입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길게 한번 보시고요. 지금 45분? 자, 우리 자령님, 한솔 로지스틱스. 아, 발음이. 자, 전고점을 뚫고, 뚫어주려는 형태의 차트로 오늘의 전저점까지 분할 매수하고요. 아, 오늘 전저점까지 매수하고. 1570원 위로는 하늘이 뚫려 있습니다. 우진이랑 비슷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진이랑은 조금, 이게 이제 돌리는 포인트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우진은 그 계속 앞에 이렇게 박스권으로 왔고 자리는 비슷하긴 한데 한솔 로지스틱스는 최근에 이게 좀 위에 이 슈팅이 나온 이후에 이제 아직까지 완전하게 지금 우상향 돌리지를 못한 상태에서 반등 중인 그 10월달 이후에 11월달 거래량 하고 좀 뛸 줄 알았는데 정책적인 영향이 좀 크겠죠. 우진이랑 한솔은 조금 다른. 자, 주식장자님, 한솔 그룹 계열의 국내 물류 서비스, 국제 물류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한솔 로지스틱스는 11월 6일, 11월 16일, 2월 7일 토론을 했었다. 야, 이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 하락하고 난 다음에 자 볼까요? 11월 6일 네, 11월 6일날 이날이네요. 요날 토론을 했네. 그리고 슈팅 한번 나오고 16일 아, 이 연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한번 또 토론했었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7일 예, 요날 요날 슈팅하고 또 약간의 짧게 뭐 수익이 났네요. 자 하락님 2018년 11월 4일 아, 11월 14일 약 1000만주라는 거래량을 터뜨리며 장대 양봉을 형성한 후 지금까지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량이 조금씩 실리는 모습 보이고 있으며 단기 이평선들을 돌파하여 안착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박스권 돌파가 조금 기대되는 상태로 시초가 진입하여 1700원으로 스윙으로 가져가 보고 싶습니다. 1700원 예. 다른 분 먼저 하신 분들을 위해서 종목은 올려놓을게요. 그 요 중간에 시간이 생기네. 근데 한솔 로지트 찍으신 분들은 계속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우지 말고 다음 종목은 노랑풍선인데 미리 올린 이유는 먼저 하신 분들 적으시라고 올리는 거예요. 예, 한솔 로지스트 스틱스 계속 올려주세요. 한솔을 계속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적으신 분들은 지우지 말고 엔터 쳐주세요. 재경구 장관님 224일선 돌파 안착하면 매수해서 1850원 보겠습니다. 아직 요 장기평을 장악하는 모습을 나는 봐야 되겠다. 예, 장관님 감사하고 자 뿌뿌님 1400원까지 분할 매수해서 1300원 손절하겠습니다. 곧 슈팅이 나올 좋은 모습 기대해도 좋은 것 같네요. 1300원 손절이다. 예, 여기 하단선 내서 손절하시겠다. 자 바라기님 제가 보기에는 자리가 많이 애매해 보입니다. 박스 상단인 1625원 돌파하면 잡아보고 싶습니다. 1625원 여기 전고점 장기평 장악하고 전고점 돌파하는 자리 거기에 한번 하시겠다. 억수로 어려워요. 최지열님 너무 어려워. 요거 누르면 들어와. 이거 아무나 못 눌러. 에이스님 한솔 1570원 위로 강하게 올라와서 눌림자리 공략해 보겠습니다. 1570원 저기 장기 2평 220선 저기를 돌파해주면 거기에서 한번 돌파해서 그 자리를 지지해줄 때 강하게 올라와서 눌림자리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자리는 한번 다시 지지해줄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한솔 로지스틱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올리셨나요? 이제 노랑풍선 다음 종목은 노랑풍선입니다. 노랑풍선 얼마 전에도 우리 했는 것 같아. 토론. 자 51분 자 오늘 노랑풍선을 마지막 종목으로 하고요 다른 종목 보러 갈게요. 오늘 노란 풍선을 마지막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방송 끝나고 나셔도 공부로 보시면 좋겠는 종목이 리더스 코스메틱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신풍재지.
호정님 오셨다. 예, 형님 어서오세요. 마칠 때요, 형님. 예, 한솔 로지스틱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올려주시죠. 자, 리더스 코스메틱은 여러분들 아직까지 우리 관망 바라는 나라님께서 보셨다면 관망하시겠다 할 자리죠. 아직 완전 정비율이 끝나지 않은 자리. 그렇지만 지금 저점은 지금 계속 확인을 시켜주면서 우상향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여기서 단기 고점대에 부딪혀서 이 장기평에 부딪혀서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이 저점의 찬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이렇게 크게 보시면 예. 여기서 더 빼면 뭐 좀 역사적인 신저가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지금 선쯤에 아마 이 기업의 어떤 부분들이 많이 저평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본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신풍재지. 신풍재지는 우상향 하면서 지금 박스 하단권에 있는 듯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토론에 가져와봤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그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두겠다 그런 뉴스가 떠서 제가 이 플라스틱을 이렇게 제한을 하면 어디가 수혜를 입을까요? 라고 질문 올린 적 있는데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여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재지 쪽들이 아무래도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게 접근할 시장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신풍재지 한번 여러분 관심있게 한번 보시고요. 오늘 뉴 태풍 기준선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선 화살표 떴고요. 장기평 지지받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꿈 누구야? 장비방 노란 풍선 장비방 공부점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또 가져가시나요? 호도님도 잡사봐요. 잡서봐. 자, 노랑 풍선 마지막 종목 하겠습니다. 자룡님, 오렌지방 추천 종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28,000원까지 분할로 잡고 22평선 지지해주면 좋을 듯 싶고요. 29,500원 이상 봐도 좋을 듯 합니다. 노랑 풍선, 오늘의 마지막 종목. 바라기님, 신규 상장주입니다. 태양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61선에서 잡으면 좋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박스권 매매로 보고 싶습니다. 26,900원에서 29,400원 사이에서 매수매도 좋아 보입니다. 러포에버님 들어오셨네요. 어서오세요. 하랑님 노랑풍선 공모가 2만원 대비 시초가 3만 350원으로 약 50%의 상승을 달고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유통 가능한 물량이 약 27%로 유통주가 적다. 더 좋은 건 지금 거래량 없이 상당히 눌림 상태라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인 6개월을 넘기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세를 분출을 위한 세력이 물량을 꽤 많이 확보한 듯 보입니다. 역시 시초가 진입하여서 33,900원까지 스윙으로 가져가 보고 싶습니다. 에이스님, 아, 여기는 매수해야 된다. 28,100원 사이. 여기는 매수. 매수를 세 번이나 적어놨어. 에이스님. 세 번 분할 매수입니까? 매수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강조입니까? 매수를 꼭 해야 된다는 세 번의 강조입니까? 아니면 세 번으로 나누어서 사라는 분할 매수입니까? 자, 하랑님 노란풍선 오렌지방 5호 종목으로 무조건 가드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종목이구나.
오렌지박 추천 정보, 노란 풍사. 주식 짱조아님, 일반 여행업 및 항공권 및 선표, 발권, 판매업 등을 주요 사고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서울 투어버스 여행과, 옐로우, 블룸, 그리고 재팬 INC 등 두 개의 계열사를 보유 중입니다. 유통 주식 비율이 31%다. 4월 16일 오렌지방 5 종목이다. 사나레님, 신규 상장주라 어디로 튈지 모르겠지만 지금 매력적인 자리라 생각되네요. 28,000원까지 분할로 매수하고 손절은 27,000원으로 잡아보고 보겠습니다. 매도는 자유익절입니다. 예, 노란 풍선. 아, 우리 호종이님 안 올리시나? 호종 바닥 매수선 잘 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호종이님이 바닥 매수선도 오픈하셨어요? 아, 우리 호종이님 조만간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그 약속 잡으려고 호종이님 언제 한번 전화 데이터 한번 하시자고 전화 드렸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저를 미워하시나봐. 전화를 피하시던데. 어흠. 예, 오늘 금요일 밤인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예, 감사드리고요. 많이 토론을 참여하신 분들이 좀 적어서 오늘 그 공부하시는 분들 조금 공부하시는데 좀 부족한 감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자기의 노하우를 공개해 주시니까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의 이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일일이 차트를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업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분들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대구 주식 태풍 공부방을 후원해 주신 사나레님, 민짱님, 그리고 하랑님, 그리고 재원님, 그리고 DM님, 고운누부야, 그리고 바라기, 캔들님, 이렇게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남은 금요일 시간 여러분들 편안한 시간 되시고 내일은 토요일이라서 우리 저희들 공부방이 쉽니다. 네, 쉬고 일요일 밤에 10시에 우리 독수공방의 추천 종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밤 독수공방 추천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일요일 밤 10시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자요.